나에게 지혜를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은혜로 다 가르쳐줘요. 은혜가 없으면 저도 몰라요. 아, 이렇게만 회사 생긴다고 그래도 회사는 그만두고 지금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700년 전에 마리아를 준비한 거를 모르고 안나라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. 넓은 것을 지존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좁은 생각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넓은 생각으로 바꿔져요. 그런데 2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생각이 좁아. 왜?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는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. 자기가 예수님 가만히 계시오. 내가 더 잘 이래요. 예레미야가 죄종 않는다니까 내가 태중에 너를 찍었어 이놈아 그래요. 근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? 왜 그럼 저는 그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한테도 너 찍은 거야.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. 자, 그래서 시필령은 뭡니까? 해방시키다, 석방하다, 보존하다, 보호하다. 시필령 뭐죠? 능동사역형.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순종하니까 돈의 종에서 해방을 탁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방법이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. 자유해져요. 기뻐요. 하고 나서 막 어떡한데요, 어떡한데요. 이건 옛날 삶입니다. 믿기를 바랍니다. 니팔령은 단순 수동형. 자유롭게 대답. 헌금하고 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뭐가 있어도 예수님한테 보고만 하고 예수님하고 부부로 살아가니까 자유롭게 대접. 내가 만들어주는 건 하다고. 신적 수동태는 그분이 해주는 걸 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.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해방되다, 보호되다. 그래서 구원, 구조, 도와주다, 이기게 하다, 돕다, 구원. 예수님이라는 인성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.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. 만세전부터 우리 택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니까요.